내가 경고했죠. 우리 아빠한테 계속 들이대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고. 혜리야, 가자. 잔디야, 얘기 좀 하자. 혜리야, 미안한데 너 먼저 가. 가자, 데려다 줄게. 하실 말씀이 뭔데요? 잔디야,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? 우리 원래 사이 좋았잖아. 내가 잔디 어릴 적부터 자라는 거 쭉 지켜보면서 얼마나 예뻐했는데. 내가 잔디 널 조카처럼, 아니 정말 딸처럼 생각해. 나 낳아준 엄마 따로 있거든요? 누구 맘대로 딸이래. 아, 그래. 미안해. 내가 실수했어. 내 뜻은 내가 잔디 널 그만큼 생각한다는 말이야. 됐어요. 잔디야, 너희 아빠 혼자 된 지 벌써 10년도 넘었어.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니. 그래서 내가 아빠 곁에서 힘이 돼주고 싶어. 그러니까 잔디야, 제발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? 싫다고요, 난! 짱쌤, 설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이러는 건 아니죠? 뭐? 근데 어쩌죠? 우리 아빠는 원장쌤한테 전혀 감정이 없대요. 우리 식구들도 원장쌤 징그럽다고 질색하고요.